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우리 해양문학회가 발족한 지가 이제 2013년도에 발족해가지고 이제 진짜 이거 세월이 진짜 약이 돼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어서 11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해양문학 발족을 이제 그 조병철 원장님을 기둥으로 해서 지금 저 우영우 회장님 그다음에 여기 저 김정길 전 서유피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고생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행정 부사님 이렇게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다시 발족을 했는데 가는 세월이 진짜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앞으로 우리 해양문학회가 무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는 낭송가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이 시집을 보면서 그대로 독서하겠습니다. 예. 112쪽입니다. 동백꽃이다. 죄 있어도 죽었고 죄 없어도 죽었다. 죄 있어도 사라졌고 죄 있어도 사라졌다. 사상은 피기 위해서 몸부림친 열병이다. 자그만 꽃이지만 한 생이 살림살이 꽃자활 습한 계곡에 숨어서 피었는데 어디서 불어온 바람 동백꽃을 떨궜나. 감사합니다.